스타리그 2015 시즌1의 두 번째 4강 진출자 김대엽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대엽 선수. 네, 감사합니다. 3-0으로 이길지는 몰랐다고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완벽한 경기를 마치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그 경기장 오기 전에 병렬이가 요즘에 기세가 좋아가지고 3-0보다는 3-2 정도로 좀 힘겹게 이길 줄 알았는데 오늘 조금 생각 외로 쉽게 이렇게 이겨서 제 자신도 좀 놀랐고, 네, 그렇네요. 역사적인 날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 아까 궁금했어요. 사전 인터뷰에서 이승현 선수에게 이병렬 선수의 약점을 많이 들어왔다고 오늘 경기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승현 선수에게 무슨 말을 듣고 왔나요? 아, 그 이병렬 선수가 좀 멘탈이 좀 약하셔가지고 한 판만 이기면은 알아서 이 멘탈이 깨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세트가 끝나고 이제 됐다라는 표정을 화면에서 보여주셨군요. 네, 아, 네, 그것도 있었고 또 오늘 생각외로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판 끝나고 딱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 이제 됐다 이런, 네,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트에서 마지막 장면이었죠. 역장이 쫙 깔렸을 때 환호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 그렇죠. 그때 저도 완전 전율이 잃었거든요. 왜 전율이냐면 김대엽 선수가 데뷔 8년 만에 4강에 입성을 했어요. 네. 네, 그게 진짜 역사적인 날이고 저는 8년째 되던 해에 군대로 도망을 갔거든요. 너무 안 된다 싶어서. 네, 김대엽 선수의 이런 꾸준함과 성실함에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 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경기에, 네, 상대방의 좀 빠른 살라못, 발업 저글링을 깔끔하게 막아냈잖아요. 네. 이후에 불사조 이후에 관문푸시를 감행을 했는데, 네, 이게 즉흥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준비해온 전략인가요? 준비해온 전략이에요. 이런 빌드도 승현이가 좀 알려줬는데, 네. 네, 덕분에 그래서 이겼던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윈윈한 것 같아요. 이승현 선수가 이제 유일한 양대리거 저그가 됐고 김대엽 선수 4강에 올라갔고, 네, 서로 윈윈한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은데 원래 김대엽 선수 하면 되게 안정감 있는 토스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 스타리그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오히려 안정감보다는 오히려 좀 공격적인 플레이도 많이 하고, 네, 굉장히 좀 다채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뭐 그런 스타일을 바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안정적으로만 하니까 게임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 변화하려고 스스로도 되게 노력을 했고, 네, 네, 그게 이제서야 이렇게, 네, 성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스타일을 바꾸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게이머들은. 맞아요. 예, 정말 하던 대로 수비형 토스는 항상 수비적인 플레이만 하기 마련인데 스타일을 바꾼 것에도 정말 큰, 예, 노력을 했다는 것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이제 4강 상대가 조성주, 네, 선수죠. 네. 네. 현존 조성주 선수의 경기를 보셨을 텐데, 네,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또 이 많은 테란들 중에서 조성주 선수 성주를 되게 인정하는데, 네, 이렇게 4강에서 맞붙게 됐는데 4강에 딱 걸맞는 상대 같아요. 제가 이번에 또 이번 스타리그 때 우승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성주도 꺾고 올라가야 결승 무대에 오른 이런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강에서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4강전에서도 김대엽 선수의 새로운 기록들을 깨나가는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김대엽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고인규 해설과 함께 스타리그 두 번째 4강 진출자 김대엽 선수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중대 8강 경기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경기 마무리 됐는데 일단 조성주 3-0이 오늘 첫 폼을 열었습니다. 네, 진짜 뭐 조성주 선수는 어떻게 해도 지금은 못 이길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빨리 끝난 것 자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두 번째 경기 김대엽 선수와 이병렬 선수의 경기는 결국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병렬 선수가 스스로 좀 자멸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 경기 운영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의외로 빨리 끝나면서 결국 3-0으로 마무리. 경기 시간은 뭐 대충 한 2시간 반 걸렸나요? 이럴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김대엽 선수의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네. 이병렬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슬아슬하게 계산해서 수비에 나서는 그
굉장히 멋진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김대엽 선수가 현재 테란 중에 최고라 평가받고 있는 이제 이신영과 조성주 두 명이잖아요. 네. 이신영을 역수입으로 잡았었고, 그렇죠. 4강에서 조성주를 잡게 된다면 최고의 테란 두 명을 다 꺾고 결승에 올라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김대엽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열려 있고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8강전 경기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개 경기가 모두 지금 3대0을 끝이 났는데 다음 주는 일단은 서울 경기로 쉬고요. 그 다음 주 기다리고 있는 경기는 백동준, 이승현, 조중혁, 서성민 선수인데요. 네, 이변에 어쨌든 중심들이 많이 있는 이런 그 두 번째 이제 8강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중혁 선수와 서성민 선수의 경기 결과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네. 백동준, 이승현 선수의 경기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 플레이 타입을 가진 이승현 선수와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수비한 이후에 한 방 이걸 즐겨하는 백동준 선수와의 어떤 스타일리시한 대결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장 편안해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지금 맞붙이는 셈입니다. 백동준과 이승현은 그리고 조중혁과 서성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변에서 그 주인공이. 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누가 가려질지 완전 하나 남은 선수가 가장 정말 이변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중혁과 서성민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의 그 마지막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네, 원래 이제 프로리그가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진행이 되는데 라운드 결승은 토요일에 이제 또 열리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셔서 최고의 팀, 1라운드 최고의 팀을 가리는 자리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발렌타인데이의 그 가호를 받을 팀이 어떤 팀이 될 것인지 T1과 그린 윙스가 기다리고 있는 토요일 7시에 프로리그 1라운드 결승전 경기 역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8강전 경기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4강 진출 확정적인 두 명의 선수 그 힘들을 느낄 수 있는 이 조성주와 김대엽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서울에 좀 쉬고요. 잘 쉬시고요. 다음 주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선의 이승원, 고인규 두 분과 함께했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그대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